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1,600만 달러가 넘는 북한 자금을 동결하고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을 차단하는 등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동맹과의 대응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24일 공개한 네덜란드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네덜란드가 거액의 북한 자금을 동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은행의 아시아 지점이 수행한 1,630만 달러 이상의 동결 조치와 함께 미화 26달러와 78유로에 대한 소규모 동결 조치를 기록으로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금은 언제 어떤 이유로 동결됐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거 전례로 볼 때 대북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의 자금 또는 북한이 연루된 불법 거래 자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FATF는 네덜란드 정부가 2016년과 2021년 사이 대북 대이란 제재 대상자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 15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6건이 북한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혀 당시 북한 자금을 동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평가 보고서는 북한을 최종 목적지로 한 화물이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차단된 사실도 밝혔습니다. FATF는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국제 파트너 국가가 제공한 첩보와 정보에 근거해 로테르담 항구에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이 중단됐다며 이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화물은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면서 이에 따라 네덜란드 당국은 해당 화물을 판매자에게 돌려보내기로 운송회사와 합의했지만 결국 물품은 파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24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일각에서 미북 관계 정상화 방안을 거론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BOE의 질문에 직답 대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응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focused on coordinat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the DPRK, which includes advancing our shared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inuing our ironclad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획기적인 경제 개선 지원을 담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의사도 밝혔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즉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 이 훈련의 목적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향상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 대한 중국 당국의 비난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어 한국의 사드 관련 정책에 대한 중국의 이른바 3불 1안 요구와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면서 향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미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책임규명과 관련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 공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인권 문제가 빠졌다는 우려가 미국과 유럽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통일부에 보다 명확한 북한인권법 이행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대북 정책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담기지 않은 데 따른 지적과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인권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한 비의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 기록 등 책임 규명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동시에 인도주의 차원의 관여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2017년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이 북한인권 상황을 알도록 현황 보고서 공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공개의 구체적인 시기나 유엔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자세한 협력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어 유엔 북한인권 결의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중단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지향국에 다시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전 정부에서는 유엔의 북한인권에 관한 공동결의안 공동 발의하는 것에 불참을 해왔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또 결의안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한국과 미국 등 서방 세계의 국제인권단체들,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최근 VOA에 한국 정부가 밝힌 담대한 구상에 북한 인권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데 따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현상 유지나 홍보용 또는 부차적인 사안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취급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겁니다. I was hoping that the Yoon Song-yeol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would lead with human rights. And then we hear about the president's proposal for a 담대한 구상. I don't really see human rights in the grand bargain. And I'm getting a little bit worried. And right now, do not see human rights as being part of the agenda. 저희들이 느끼기에 실질적인 개선 조치나 피부에 와닿는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 바뀌었다는 걸 우리는 실감할 수 없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 등 단체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좀 더 분명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법을 전면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 나자루스의 돈 세탁에 활용된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것은 개인과 기관만을 제재했던 재무부의 선례에 비춰볼 때 부당한 조치라고 미국 하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톰 에머 연방 하원 의원은 23일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재 대상이 된 토네이도 캐시는 가상화폐에서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토네이도 캐시의 불법적 활용에 대한 재무부 측의 우려를 공감한다면서도 중립적이고 누구에게나 공개된 탈중앙화 기술에 대한 제재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우리의 국가안보는 물론 모든 미국 시민들의 사생활권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머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으며 이번 서한도 해당 업계의 일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8일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탈취 자금을 비롯해 70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 세탁에 관여했으며 이 같은 악의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기구 직원들이 조속히 북한에 복귀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북한의 식량 안보 문제 등 관련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셰이크 압두자만 FAO 평양지부 부소장은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의 문제점 등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장기화한 국경 봉쇄 조치는 당연한 우려사항이지만 FAO와 다른 유엔 기구들은 북한에 복귀해 활동을 전면 재개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인력 배치에 전력을 다하면 북한이 직면한 문제들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유엔 직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신속한 입국 허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압두자만 부소장은 이어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대상을 승인한 모판용 플라스틱 시트와 양수기 등에 대한 북한 반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물품 조달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검역 등 긴 과정이 되겠지만 상황 개선을 낙관한다고 기대했습니다. 세계식량기구 FAO는 지난 30여 년 동안 210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식량 안보 지원과 농업 기술 등을 북한에 전수해 왔는데 지난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북한 당국의 조치로 지금은 대북 지원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